서방 국가들의 지원으로 파워업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박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로 서방의 막대한 공세용 중화기 무기들이 도착하고 있는데요. 네덜란드가 우크라이나의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알려진 판저하우비츠 2000을 보냈고 독일은 155mm 탄약과 훈련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프랑스는 최신식 차륜형 자주포인 세자르 다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 M777 곡사포 18문과 포탄 4만 발, MI-17 헬리콥터 11기를 지원했고 이 중 상당수가 현장에 도착했으며 지난 4월 말 미국, 캐나다, 호주가 추가로 82문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M777만 총 100문 이상이 지원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화력 지원 무기가 없어 고전한 우크라이나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상황입니다. M777 곡사포는 티타늄 같은 첨단 소재를 사용해 중량을 극한으로 줄여 무게가 4톤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동일한 구경의 국산 곡사포 KH-179가 6.9톤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다이어트를 한 것인데요. 이런 가벼운 무게로 인해 헬기 수송이 가능해져 국토가 넓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주포보다 효율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데요. 게다가 랜드리스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의 M142 하이마스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 무기들이 이미 도착해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 중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는 언론 보도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하이마스 같은 다련장 로켓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집속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집속탄은 수백 개의 자탄을 흩뿌리는 무기로 민간인까지 피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일명 금지 무기로도 불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금지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으니 우크라이나도 법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집속탄은 법적으로 금지된 무기가 아니며 아직까지도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무기입니다. 당장 개전 초기 겉보기로나마 인권을 존중한다던 러시아군이 집속탄 24발을 쏟아부으며 공세를 시작했지만 러시아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세계의 욕이란 욕은 다 먹어도 이것은 어디나 도의적인 잘못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도 수만 발의 집속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휴전 중인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대군의 진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집속탄이 매우 유용해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집속탄을 포기하지 않은 국가라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국제 여론이 나빠졌다고 그냥 포기해야 할 무기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집속탄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은 집속탄을 대체할 새로운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대한민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집속탄이 왜 금지되었으며 집속탄을 사용하는 국가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줄로만 알고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현재의 집속탄을 대체할 무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현재 집속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포병의 DPICM탄입니다. DPICM은 이중목적 계량 코폭탄의 약자로 입만은 기본이고 장갑 차량까지 공격할 수 있는 다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탄은 탄저 방출탄으로 표적의 상공에서 폭발해 자탄이 떨어지는데요. 이 자탄이 개별적으로 폭발해 넓은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입니다. 이때 각 자탄의 관통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서 어지간한 장갑차를 일격에 격파할 수 있고 심지어 상부에 증가장갑을 붙이지 않은 구식 전차 역시 격파가 가능합니다. 이런 강력함 때문에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1991년 걸프 전쟁 당시 미군은 엄청난 양이 DPICM탄을 사용해 이라크군의 포병대와 기계화 부대를 타격했습니다. 이때 엄청난 손실을 입은 이라크군은 DPICM탄을 강철의 비라고 불렀을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만큼 포병의 전투력을 몇 배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고성능 탄약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북한군에 대비해 공군은 확산탄을 운용 중이고 포병에서는 DPICM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관통력이 90mm에 달해 북한군의 어지간한 구형 장비는 전부 격파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항력 감소 고폭탄인 DPBB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36km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이 아군을 파악하기도 전에 적 차량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파괴력 때문에 고질적인 물량 부족 문제를 겪는 우리나라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무기인 것인데요. 하지만 DPICM을 포함한 집속탄을 운용하는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속탄의 치명적 단점인 불발률 때문입니다. 집속탄은 자탄이 각자 추가적인 폭발을 일으키는 특성상 불발률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구형 탄약일수록 그 상태가 더 심각한데요.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이전에 개발된 DPICM탄은
불발률이 10%에 달했고 신형탄 역시 4에서 5%의 불발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격발의 이상적인 환경에서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불발률이 매우 커집니다. 사실 단단한 땅을 가진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면의 충돌만으로 대부분 유폭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반이 무르거나 기상이 악화되면 불발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당장 우리 군만 해도 계량 코폭탄 사용 교범에 수풀이 우거진 산악, 빙판, 늪지대, 해상 같은 지역에서 효과가 급감함으로 주의하라고 쓰여 있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집속탄은 해체 작업 역시 까다롭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데다 각 자탄을 전부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고폭탄보다 몇 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과거 걸프 전쟁 당시 미군도 수복 지역에 불발탄을 제거하는데 1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었고 집속탄 해체 기간 동안에만 30명의 사망자와 100명의 부상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후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DPICM탄을 사용했는데 불발탄에 의한 아군 오사까지 발생해 DPICM 한 발을 쏘면 쏘기 전보다 더 많은 적이 생긴다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폭탄 특성상 민간인들이 입는 피해는 더 컸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장난감 같은 외형의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 오발 사고로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비극이 매우 자주 발생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속탄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특정 재래식무기 금지 협약과 집속탄 금지 협약 등의 다양한 협약이 맺어졌고 전 세계 각국은 집속탄 사용을 점차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지만 CCW와 CCM은 단순한 협약에 불과해 집속탄 사용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고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약에 비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한민국과 같이 분쟁의 위험성이 남아있는 국가들은 CCM에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즉,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다면 집속탄이 금지 무기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사용해도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속탄의 사용이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협약에 비준하지 않은 국가라고 해도 집속탄을 사용하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국내의 대표적 방산기업 한화가 해외 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집속탄 개발 부서를 분리했을 만큼 집속탄 사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 굉장히 나쁜데요. 이로 인해 이제는 미국조차 집속탄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체적으로 2018년부터 DPICM의 생산을 금지하고 중장기적으로 탄약 전량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과 생산을 중단해 사실상 DPICM의 유지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MLRS용 DPICM인 KM26A2탄이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한화는 KM26A2를 자체적으로 개량해 미국의 요구 조건인 불발률 1% 이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실험에서 1%를 초과해 생산을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집속탄을 포기할 수는 없었는데요. 아무리 구식이라지만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수천 대 규모의 기갑부대와 유사시에 한반도에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중국 북부 정부를 상대하기 위해서 집속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집속탄 대체 기술을 개발 중인데요. 현재까지 세계에서 집속탄 협약에서 자유로운 무기는 미국의 스마트 155 상부공격진흥탄과 보너스 상부공격진흥탄입니다. 이 무기들은 불발률이 1% 이하로 적 장비의 공격이 가능해 매우 효과적인데요. 하지만 한 발당 가격이 너무 비싸고 10년 주기로 정비 소요가 있어 현실적으로 대량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2012년부터 이런 단점을 보완한 AWP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AWP탄은 자탄 대신 수백 발의 화살탄의 고폭약을 이용해 관통력을 높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개발한 M454SH2탄은 탄저 방출이라는 원리는 비슷하지만 수십 개의 자탄이 아닌 하나의 성형 파편탄 모듈이 천천히 하강하다 폭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탄은 하나의 모듈이 폭발하면 되기 때문에 불발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지만 관통력이 매우 떨어져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최신형 장갑차는 관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나라가 개발하지 못한 신개념의 집속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응물질 다트 분산탄과 지능형 탄두 기술이라는 상당히 혁신적인 두 가지 기술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응물질 다트 분산탄은 고강성의 반응물질 다트를 점화시켜 넓은 지역을 무력화시키는 탄입니다. 원리만 따지고 보면 미군의 AWP탄과 비슷한 작동 원리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새로운 소재인 반응성 금속 소재를 개발해 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응성 금속은 고속으로 충돌하거나 불이 붙는 등 강력한 에너지를 받으면 강렬한 폭발과 함께 고열 반응을 내는 게 특징입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관통자를 초속 1.6km 이상의 속도로 충돌시키자 폭발과 동시에 3500도의 강력한 화염이 배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관통자를 분산탄에 적용하면 분산탄은 충돌과 동시에
고열을 내 관통과 소위효과를 동시에 내는 무시무시한 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산탄은 차탄이 아닌 단순한 목과 같은 파편이기 때문에 불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은 다양한 탄에 적용할 수 있는 지능형 탄두의 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지능형 탄두는 분리된 차탄들이 일정 고도에서 날아다녀가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하는 새로운 방식의 탄두입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2019년에 탄도미사일에 운반되는 유도자탄 시험에 성공해 기술력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한국이 이런 지능형 탄두와 반응물질 다트 분산탄의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가 금지하는 집속탄에 집착할 필요 없이 더 효과적이고 더 치명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약 4년간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모든 수단을 이용해 적성국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우리 군함의 미사일 격추 범위를 무려 10배 늘려줄 수 있는 첨단 요격 미사일의 도입을 정했습니다. 바로 미국의 SM-6 미사일의 도입인데요. 지난 4월 27일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제143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배치할 SM-6 유도탄의 도입을 확정지었습니다.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8년간 7,600억 원을 들여 새로 배치될 KD-3 배치 2형에 충분한 수량의 SM-6를 배치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의 종합전투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SM-6의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인데요. SM-6는 미군에서도 아직 다 배치를 마치지 못한 최신 함대공 미사일로 함정을 공격하는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는 물론 탄도 미사일 요격과 척함 공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운용 중인 SM-2 계열 함대공 미사일과 차원이 다른 성능인데요. SM-2 미사일은 사거리 160km 내외의 함대공 미사일로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주력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미사일이기도 한데요. SM-2 미사일은 우선 유도 방식부터가 구시대적입니다. SM-2 미사일은 반능동 유도 방식을 채택하는데 미사일을 장비한 군함에서 레이더가 목표물을 식별하면 이후 조준용 레이더인 일루미네이터로 목표물을 계속 추적해 요격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얻는 이점이 미사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고 정확한 유도가 가능해서 한때 많이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구시대 기술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동남아 소국의 군함마저 미사일을 달고 있는 시대에서 반능동 유도는 함정의 전투력을 크게 갉아먹는 계력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요격할 때마다 일루미네이터로 조준을 해야 하다 보니 함정의 동시전투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대표할 만한 사례가 바로 우리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들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하 KD-2에는 미사일을 조준해주는 STIR-240 일루미네이터가 딱 둘만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반능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일루미네이터가 목표를 유도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미사일이 쏟아지면 요격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함정에 다른 레이더를 동원하면 두 기보다는 훨씬 많은 미사일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SM-2를 사용하는 KD-2의 전투력이 현대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SM-6를 사용할 경우 이런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데요. SM-6는 스스로 적함을 추적하고 격파할 수 있는 능동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적이 근처에 있다면 함정의 일루미네이터가 별도의 조준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적함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SM-2보다 사거리가 훨씬 길어서 먼 거리에서 여러 차례 대공방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키밍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스키밍 미사일은 미사일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해면에 바짝부터 기동하며 레이더를 교란하는 미사일을 말합니다. 해면에 바짝부터 레이더의 탐지를 회피하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꽤 위협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기동하는 시스키밍 미사일은 30km 안팎에서 겨우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리면 근접방어체계로 최후방어를 하기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현대 해군이라면 어느 나라든 시스키밍 미사일을 두려워하는데요. 그런데 SM-6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SM-6는 시스키밍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할 수 있는 정찰기와 데이터링크 연동을 통해 30km가 아니라 300km 밖에서 날아오는 시스키밍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해군은 지금보다 함정의 방어 능력이 10배로 상승하는 것이나 마찬입니다. 그러나 SM-6 도입이 무조건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이 미사일의 성능을 떠나 SM-6 미사일은 외산 무기입니다. 현재 우리 기술력으로는 아직 SM-6 수준의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도입하지만 외산 무기라는 것은 분명한 단점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이 이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는데요. 우리 군은 2023년부터 6,9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함대공 유도탄 2의 체계 개발을 시작합니다.
한국형 수직발사관 KVLS에 탑재할 수 있고 시스키밍 미사일에 대한 장거리 요격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9년 말이면 체계 개발이 완료된 뒤 비슷한 시기에 전력화될 차기 구축함 KDDX 전투체계 통합해 시험 후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요. 계획이 잘 진행되어 실전 배치까지 마무리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국방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기술력으로 발사한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환호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는 한국의 누리호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우주로켓 기술을 대서특필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누리호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일본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력 발전에 배가 아팠는지 누리호가 발사가 국제법을 위반한 신의 지팡이의 시험을 목적으로 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참으로 황당하고 어이없는데요. 일본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한국의 위성이 궤도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면 신의 지팡이란 무기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야 항공우주 기술에 무지한 일반인들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악스러운 것은 일본 내 일부 관련 전문가들조차 실제로 한국의 위성 사출 기술이 미국이 구상한 신의 지팡이 원리와 비슷하게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누리호가 시험한 큐브 위성 사출이 신의 지팡이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은 한국이 엄연히 국제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현재 누리호는 마하 21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은 1초에 7.5k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지구 궤도를 하루에 15바퀴를 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능 검증 위성에서 흥미로운 영상을 보냈는데 이것이 뜻하지 않은 사건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위성이 보낸 약 17초가량의 짧은 영상에는 까만 우주를 비추다 갑자기 작은 코철 상자가 떨어져 나가는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큐브 위성이 성능 검증 위성에서 사출된 것인데요. 사출된 큐브 위성은 조선대학교가 제작한 스텝 큐브렉트로 이는 세계 최초의 시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사출에 성공한 장면이었습니다. 큐브 위성은 원래 교육용으로 개발됐지만 최근 전자공학 기술 발전 덕분에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용 위성이 하던 임무를 수행할 만큼이 고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상상 이상으로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있습니다. 사실 신의 지팡이란 무기는 미 공군이 2003년에 발표한 신의 지팡이 연구 보고서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이 무기는 저궤도에서 길이 6.1m, 지름 0.3m의 텅스텐 막대를 지상으로 발사할 경우 지구의 자유낙하로 떨어지는 텅스텐 막대의 최종 속력은 마하 11에 달할 것이며 지면과 부딪히게 되면 11.5톤 무게의 TNT 폭탄 위력과 비슷하다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위력이면 전술핵 미사일과 맞먹는 파괴력입니다. 그런데 전술핵은 방사선이나 낙진 등이 발생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필요한 핵무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위력을 낮춘 무기라지만 말 그대로 전술핵도 핵무기이기 때문에 자국의 전쟁 억지력을 과시하기 위한 무기이지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또한 전술핵도 어쨌든 핵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확증 파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전술핵급 무기 이상이 대처를 할 것은 뻔한데요. 더 쉽게 말해 전술핵 무기는 상대방을 위협만 할 수 있는 무기에 불과합니다. 반면 신의 지팡이는 그런 부수적 피해가 없는 친환경적인 무기입니다. 오로지 엄청난 속도에 의한 무지막지한 충격 에너지로 지상을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와전됐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까지 신의 지팡이라는 무기가 절대 무적의 공격 무기로 알려져 있는 실정인데요. 또 이와 별개로 몇 년 전 개봉한 지 아이조라는 SF 영화에서 신의 지팡이가 사용되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무기가 마치 핵을 능가하는 무기처럼 대중들에게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의 지팡이는 존재하지 않는 무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의 지팡이는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나라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쏘면 무적이라던 무기를 그 어느 나라도 추진하지 않았다니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의아해 하실 텐데요. 현재 일반 대중들에게 신의 지팡이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이러한데요. 먼저 화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발탄 위험도 없을 뿐더러 심지어 신의 지팡이는 발사 후 목표물 도달까지 15분이면 충분하고 현재 기술로는 요격은 고사하고 발사 탐지 자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전술핵 미사일급의 엄청난 파괴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획을 처음 고안해낸 미국은 이 매력적인 신개념 군사 무기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의 지팡이 발사 후 발사 위성의 자세 제어 문제와 텅스텐 막대의 자유낙하 운동을 이용해 적에게 피해를 주는 단순한 원리인 만큼 정확히 어디로 떨어질지에 대한 변수 제어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의 지팡이가 지구로 자유낙하를 통해 가속도를 얻지만 처음 신의 지팡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모체가 되는 위성에서 화약이나 전기적 작용을 통한
충격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의 지팡이를 발사한 위성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적용되는데요. 즉 발사체인 텅스텐 막대기를 우주에 떠있는 위성이 어떠한 폭발력으로 지구로 쏘아버린다면 그 폭발된 힘만큼 위성의 궤도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위치한 위성은 1초에 수에서 수십 킬로미터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좌표가 틀어지는 것은 고사하고 적을 무력화해야 할 무기가 오히려 아군에게 겨눠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 무기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신뢰성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단점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신의 지팡이가 강력한 무기라 하더라도 신의 지팡이를 탑재한 위성을 적이 공격한다면 사실상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도 지구 저궤도에 있는 자국의 위성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방공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요격체계를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전에 배치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신의 지팡이에 쏘아 올리는 텅스텐 막대기를 보충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의 지팡이에 들어가는 텅스텐은 약 10톤 정도의 무게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수천억 원을 들여 우주로 보내야 하는데요.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상상을 불허하는 개발비와 유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누리호가 1.3톤의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을 쏘아 올리는 비용이 약 2조 원이 들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0톤의 쇠막대기 여러 개를 우주로 보내는 비용이 못해도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이 든다고 가정하면 이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즉 현실성을 따졌을 때 신의 지팡이는 전혀 메리트가 없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신의 지팡이를 만들 돈으로 다른 공격무기나 미사일을 더 만드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미국도 판단해 관련 사업 모두를 취소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많은 나라들이 극비리에 신의 지팡이급의 위성을 기획했지만 중간에 모두 관련 사업을 폐기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내외에서는 신의 지팡이가 마치 절대무적의 무기인 양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신의 지팡이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변수 중 하나인 발사 위성의 자세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에 한국이 개발한 기술로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는 비밀 병기라는 황당한 칼럼이 게재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칼럼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연구진들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규모 예산과 수천여 명의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어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약 250명의 개발 인력들과 소수의 관련 기업들이 투입돼 성과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효율이 좋은 연구 결과를 내고 있다는 뜻이고 한국인 특유의 믿기지 않는 저력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근거로 내놓은 것이 최근 누리호 발사로 궤도 안착에 성공한 성능 검증 위성이 보낸 영상을 대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해 성공에까지 이르는 우주 기술이 담겨 있었는데 이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해 선진국에서도 시도를 포기한 기술이지만 한국이 당당히 성공해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전부터 큐브 위성에 다른 국가의 로켓을 빌려 여러 차례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외 발사체를 이용한 과거 4차례의 큐브 위성 발사에서도 양방향 교신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었는데요. 현재 공개된 큐브 위성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회전되고 있어 교신이 어렵지만 그래도 미약하게 남아두의 교신에도 성공했고 현재 큐브 위성의 배터리와 전압이 정상 상태로 보여 앞으로 자세 안정화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사출된 큐브 위성이 정상 작동하게 된다면 한국은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 부문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능 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을 사출한 것은 굉장히 도전적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성에서 물체가 떨어져 나가면 반동 때문에 위성이 크게 흔들리고 무게 중심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출 뒤 위성의 자세를 안정화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성능 검증 위성은 이번에 큐브 위성을 사출할 때 가장 반동이 적은 스프링 장치를 이용해 사출했는데요. 덕분에 최소한의 반동만 받아 성능 검증 위성은 자세 제어에 성공했으며 이번 기술을 응용하면 위성 여러 기를 각각 원하는 시간과 궤도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 발사로 국내 큐브 위성 개발과 활용에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